네. 뭐한 5가지 종목들, 지금 하락 종목들 좀 정리해 봤는데, 이 안에서 성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보면 급등력이 꽤 있었던 종목이었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5년 전쯤에 시멘트 업종에 합종 연횡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건자재 업종을 방송에서 잘안 다루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작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대림 비앤코 같이 우리 양변기 독이 만든 업체 있죠? 그 업체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예요. 근데 대림 비앤코가 그 양변 독일에서 1위 업체거든요. 1위 업체의 시가총액이 좀 1,000억대. 보여드릴게요. 1위 업체의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1위가. 새삼 이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예. 그리고 이거는 추천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건자재 업종에 제가 위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와토스 코리아. 이거는 와토스. 대림 비앤코가 양변기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우리 은가 들어가는 관. 은가 흘러가서 그 관. 예. 그 만드는데 이거 400억이에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그나마 건자재 중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시멘트 업종이에요. 건자재 업종에서 제일 큰게 쌍용 CN이죠. 예전에 네. 쌍용 양회였는데 이름을 환경을 한다고 CN으로 바꿨어요. 시멘트엔 엔바이로먼트라고. 근데 그 시가총액이 10억, 100억, 1000억, 3조 9천억이에요. 그러네요. 4조. 네. 그래서 대형 건설사주들이 너무 답답해서 싫은데 건자재를 하고 싶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그러시는 분은 시멘트 업종을 택하시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 CNE를 비롯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 그리고 같은 한일 계열의 한일 현대 시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종목은 고려 시멘트,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5년 전쯤에 쌍용 CNE, 쌍용 양해가 대한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한일 시멘트와 현대 시멘트가 같은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건설사랑 협상을 하는데 협상력이 높아지고, 시가총액의 덩치도 커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건자재 업종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부분의 단점이 시멘트 업종에서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 네. 성신양회는 어느 정도냐? 성신양회는 이 상황에서 5위권이에요. 5위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멘트 업종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성신양회도 같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신양회는 지금 유달리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용 CNE부터 다 보여드린 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 시장 대비해서 지금 시멘트 업종이 괜찮아요. 괜찮은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시멘트 업종이 보통 같이 가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 동양이라는 업체가 성신양의 주식 148만 2786주를 취득한다. 보유비율이 6%가 넘어요. 물론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했습니다. 보유 목적이 세 가지가 됐어요, 이제. 원래 두 가지였거든요. 경영 참여 아니면 단순 투자. 그래서 경영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그 대주주만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죠. 대주주랑 국민연금 갖고 있고 일반 투자자 거의 없는 것들에 이런 뭐 슈퍼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시를 할때 경영 참여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농부 아저씨 분도 그러시고요. 경영 참여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대적 M&A에 노출이 되고 되게 싫어요, 대주주 입장에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대부분 단순 투자로 하는데 중간에 일반 투자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번에. 단순 투자는 아니고 경영 참여도 아닌데 목소리 어느 정도 내겠다는 게 일반 투자예요. 근데 어쨌든 동양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고를 했고요. 근데 동양이 무슨 회사냐면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이 시멘트, 레미콘 회사기 때문에 야, 이거 레미콘 회사가 수직 계열화 하려고 시멘트 회사 인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설이 돈 거예요. 시멘트가 레미콘 그 차에 실려가지고 돌아서 건설 현장에 가죠. 근데 시멘트 회사랑 레미콘 회사랑 다 건설사랑 협상을 해야 돼서 을의 입장에 있는데 시멘트는 5년 전에 그런 합종 연횡을 통해서 협상력이 길러졌어요. 근데 유진기업이나 동양 요 정도밖에 없는 레미콘 회사는 시멘트 회사에 비해 협상력도 약해요. 그래서 아예 시멘트 회사를 인수해 버리면 시멘트, 레미콘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형 건설사와 협상해서 더 좋고 시멘트가 레미콘의 원료는 또 시멘트예요.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이고 그렇죠. 레미콘 회사의 원료가 시멘트이기 때문에 그 시멘트 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멘트 가격의 변동에
더 원활하게 대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쌍용 CN이 고려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에 비해서 굉장히 유달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게 테마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올랐다가 개인 투자들 따라 붙으면 막 물맥이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버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양에도 그렇고 지금 시멘트 업종 자체가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 시민단체의 그런 어떤 그 얘기만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그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저거 녹여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연료는 유연탄이에요. 불을 유연탄으로 때워요. 근데 그걸 폐쓰레기를 녹여가지고 태우면 유럽에서는 자원순환형 시멘트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 시멘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은 재활용해서 만든 청바지를 입은 사람에게 너 왜 쓰레기 청바지 입고 다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 지구를 지키고 북극곰한테 얼음 많이 만들어주려고 청바지, 재활용 청바지 입은 건데. 그러니까 물론 시멘트 회사도 지금 뭐 탄소 중립 2050이어서 50년에 탄소 중립을 빵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자신의 실력보다 오버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 그 있는데 문제는 ESG 경영으로 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멘트 회사가 나서는 것 자체가 전 좋아 보이거든요. 시멘트 회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연탄을 대체해서 폐쓰레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좀 밀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중국이 그 수입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아파트나 주택에서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 있으셨죠? 경비실에서 집에다 보관하라고 해서 집에 플라스틱이 이만큼 쌓여서 집이 플라스틱 공장이 되었었어요. 그거 남아도는 거 중국에서 받아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시멘트 회사에서 유연탄 대체 연료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쓰레기도 처리되고 유연탄 대체해가지고 시멘트 회사들은 연료비 절감되고. 네. 만약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멘트 업종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성신양에는 플러스 알파가 하나 또 M&A설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그걸 생각해도 이게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이 소식이 없어졌을 경우에도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이 이슈가 바람처럼 신기루처럼 내일 당장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버려야죠. 그게 만약 없어질 순간에는. 근데 이게 신기루처럼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멘트 업종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면 버텨도 된다. 성신영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이 M&A 이슈가 더욱 불거져가지고 더욱 강하게 된다면 뭐 더 탄력 있게 가겠죠. 뭐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고 시멘트 업종 자체가 지금 좋다. 네. 그 내년도에는 더 좋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시멘트의 협상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시멘트 업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나왔을 때 보통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랜만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네요. 그동안 메타버스, NFT 이런 거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요. 성신양회 일단 버틸 종목 그래서 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련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성신양회 분석해 드렸고요. 이번 삼강 M&T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다 버텨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네. 삼강 M&T는 원래 철강 쪽을 담당하는데 후육관을 만들어요. 후육관. 그러니까 후육, 두꺼울 후. 그래서 두꺼운 관을 만드는데 이 삼강 M&T가 어디서 이제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뜨게 됐냐면 풍력 발전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면서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그 바다를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수욕장 놀러 갔을 때 안전 요원들이 어린이가 막 조금 계속 들어가서 호기심에 막 들어가면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그리고 거기 뭐 부표 같은 거 쳐놓죠. 그 왜 그러냐면 딱 보면은 애가 키가 점점 낮아져요. 그렇죠? 키가 점점 낮아지면서 걸어가면 물이 깊어지니까. 그 아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아래 수면 아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닿는 부분까지는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이제 먼 바다에 가면은 거기까지 닿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해요. 근데 지금 뭐 부유식 해상풍력을 가기 전에 이 거기에 뭐 재킷도 있고 트라이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심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슨 방식을 취하든 수면 아래 있는 땅에 닿는 부분에 박히는 하부 구조물은 다 삼강 MNT가 담당한다. 근데 이것도 이슈가 또 있죠. 삼강 MN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강 MNT 이거 뭐지? 롯데 삼강인가? 아이스크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주식도 모르다 딱 봤는데 삼강 MNT 롯데 삼강인가요? 우리 그 롯데 삼강 아만나 좋아하는데 무슨 거기서 나온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지도가 떨어져. 근데 SK 건설 하면 그러니까 SK 건설이 정확히 뭐 레미안이나 뭐 그것처럼 떠오르진 않아요, 솔직히. 자이처럼 떠오르진 않는데 SK 건설하면 일단 그거 대형 건설사 아니에요? SK가 뷰인가요? 하여튼 뭐 맞는데 그 대형 건설사잖아요. 그 SK 건설이 이번에 이를 바꿨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쌍용 양해가 쌍용 CNE로 바꿨잖아요. 그 SK 건설이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SK 에코플랜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이게 인바이로먼트, 에코 그래요. 이런 단어들을 아예 사명에 바꾸고 시작해요. 이거를. 그래서 SK 건설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SK 에코플랜트가 11월 달에 경영권 확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까 동양은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목적을 아예 경영 참여라고 못을 박았으면 야 이거 M&A다 이러는데 단순 투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SK 에코플랜트는 그냥 경영권 확보하기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SK 에코플랜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롯데삼강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SK의 그룹의 계열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삼강 MNT의 회사 직원분들이 정수기에서 그냥 그 슈퍼마켓에서 쓰는 종이컵에다가 물을 마시다가 SK 그 날개 마크 있죠. 그 마크 표진 거를 탕비실에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대신에 SK 와이번스 경기할 때 직원분들 좀 불려가실 수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야구 싫어하는데 불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원 자체, 그룹사의 지원 자체가 달라져요. 삼강 MNT가 지금 하부 구조물에서 굉장히 해상풍력 쪽에서 입지를 다져왔지만 네. SK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SK 건설은 에코플랜트라고 사명까지 변경했잖아요. SK 에코플랜트가 이 삼강 MNT 인수하기 전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에코플랜트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건설은 이제 아예 관심이 이쪽에 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 다 인수하고 이런 해상풍력 쪽으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초에 완공 예정인 신공장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공장이 있거든요. 삼강 MNT가. 근데 여기 신공장 생산량이 연간 65만 톤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삼강 MNT가 생산할 수 있는 1년의 그 양이 386,000 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공장이 65만 톤이라는 거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 공장은 지금 현재 공장은 태양광 쪽도 있고 다른 거에 뭐 철강 쪽에 하부 구조물도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만 만드는 게 연간 65만 톤. 그러니까 SK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2024년 초에 하부 구조물 공장 전문 공장이 생기면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되는 거를 삼강 MNT가 다 가져가겠죠. 삼강 MNT가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요. CS 윈드가 타워를 세워요. 그리고 블레이드는 이제 날개는 이제 다른 외국 거 쓰는데 덴마크나 이런 거 쓰는데 삼강 MNT랑 그 CS 윈드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K 에코플랜트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 자금 지원을 해주고 삼강 MNT가 하부 구조물을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그 다음에 타워를 CS 윈드가 세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은 어벤져스 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외국에서는 이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 세트로 팔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력 쪽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 그리고 삼강 MNT는 지금 박스권에서 거의 1년 행보했거든요. 자, 1년 동안 행보한 게 만약에 위로 터지면 굉장히 큰 파괴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버틸 종목인데 왜 조선사들도 그 네. 수주 받고 나면 그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이미 이 확보된 것들이 많고 하부 구조물 삼강 MNT 하부 구조물은 얘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만드는 풍력 하부 구조물은 삼강 MNT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타워는 CS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미 그 먹거리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가 그래요. 없지 않나.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좀 당장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삼각 MNT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세 가지 정도 종목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자, 좀 더 네,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